안녕하세요. 양파를 오래 저장하면서 먹을 수 있는 양파 요리가 있어요. 바로 양파 피클입니다. 아삭아삭 식감은 살아있으면서 새콤달콤 입에 침이 고이는 양파 피클. 양파를 피클로 만들면 양파에서 나는 아린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파를 생으로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맛있는 양파 피클 만들어 볼게요. 양파를 잘라주세요. 저는 비트를 넣은 핑크색 양파 피클과 고추를 넣은 맑은 양파 피클 두 가지 만들게요. 비트는 아주 조금만 들어가야 예쁜 색을 내기 때문에 얇게 잘라 준비합니다. 고추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매운 거 싫어하시면 일반 고추를 썰어주세요. 고추를 넣어야 알록달록 예뻐요. 고추는 물에 헹궈 씨를 대충 떼냅니다. 병에 양파를 담아주세요. 양파와 고추를 켜켜이 넣어주시면 돼요. 최대한 공간 없이 채워주는 게 좋아요. 비트를 넣을 핑크색 양파 피클은 양파만 가득 넣어줍니다. 위에 아까 썰어두었던 비트 3-4 조각을 올려주세요. 얼개수잎이 있다면 위에 2-3개 올려주면 향이 더 좋아집니다. 없으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피클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설탕 2컵 반, 식초 2컵 반, 물 5컵 넣어요. 소금 1스푼 넣어 간을 맞추세요. 수북이 말고 깎아서 1스푼 넣었어요. 피클링 스파이스 반스푼 넣어주세요. 보글보글 끓으면 불 끄고 5분 그대로 놓아둡니다. 5분 뚜껑 열어두면 한김 식은 상태가 돼요. 이때 바로 병에 가득 피클물을 부어주시고 실온의 온도로 식을 때까지 그대로 놓아둡니다. 피클물은 병 크기에 따라 양파 양에 따라 다르니 병에 맞춰 설탕 대 식초 대 물은 1:1:2 비율로 만드시면 됩니다. 단맛이 약한 피클을 좋아하시면 비율을 설탕 대 식초 대 물을 0.8:1:2로 넣어 만들어 주세요. 식으면 위에 랩핑해서 뚜껑 닫아주세요. 실온에 하루 두었다가 다음날 냉장 보관하면 드시면 돼요. 얼개수잎만 있고 피클링 스파이스가 없다면 얼개수잎만 넣으셔도 크게 상관없으니 있는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새콤달콤 상큼한 양파 피클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